전남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고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지사 인근 건물 3층 212제곱미터 면적에 실내 휴식공간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